자, 그림과 같이 자연수열에 대하여 x축의 점 n,0을 중심으로 하고 x-2y는 0에 접한 원을 cn이라고 합니다. 이때 그 cn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nqn이라 하고 cn과 x-2y는 0과 동시에 접하면서 pn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반지름 rn이라는데 자, 그림 보면 이제 이게 됩니다. n,0이고 맞지? 이거는 y는 그러니까 x-2y는 0이라는 직선이요. 됐어요? 얘는 지금 고정이죠. 얘는 지금 원은 원의 중심만 나오고 원의 중심도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데입니다. 맞죠?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는 n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반지름도 막 달라지거든요. n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? 원 이렇게 돼야 되죠. 어차피 얘 접해야 되니까. 맞지? 자, 근데 n, 0이라 하고 이걸 접하게 늘어놓고 x축에서 만나는 두 점을 pn과 qn이라 놨어. 그리고 x-2y는 0이라는 직선과 이 pn, 그러니까 요게 접하면서 요 점도 지나는 원을 또 그렸단 말이야, 지금. 문제에서. 당연히 n이 달라지면 이 원도 달라집니다. 맞죠? 맞니? 자, 이렇게 됐을 때 요 원의 반지름을 뭐라 부른다? rn이라 한다. 라고 돼 있어요. 문제에서. 선생님, 이거 그림을 덮어서 그런데. 이해됩니까? 예. 자, 이때, 자, 위에서 잠깐 볼게요, 다시. 이때, 이 rn을 n으로 나눈 값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야. 그러면 결론적으로 rn만 구하면 되죠. 맞아요? 자, rn을 구하는데, 아까, 저, 갱미가 얘기했었죠. 선생님, 이 도형파트를 나왔는데요, 시작을 못하겠어요. 맞지? 어떠한 도형파트든 내가 100% 장담하는데,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. 알겠어요? 그럼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푼다 라는 거는 직각을 이용했다 라는 말과 똑같고 직각이 두 개가 나오는 삼각형이라면 닮음도 쓸 수 있는 거야.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 쓸 수 있으면 길이도 구할 수 있지만 그럼 난 결론적으로 이 rn을 구해야 되는데 이 rn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중심이 뭔지 모르지만 요것도 접하죠. 그러니까 수직이죠. 문제 접하도 됐어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접하죠. 여기 수직입니다. 맞지? 그러면 내가 여기 나온 이 큰 삼각형 이거 보입니까 이거? 이거 보여? 큰 직각삼각형? 그리고 여기 작은 직각삼각형도 보이나? 네. 이거 두 개 닮은 맞나? 네. 어, 닮은이네. 그러면 길이를 통해서 문제를 구하겠다. 그러면 여기는 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왜? 원의 중심이 나왔잖아. 단 이게 n으로 나왔다는 것 뿐이지 구할 수는 있어. n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. 예. 뭔데요? 이 직선과 n,0 사이의 거리죠. x-2y는 0과 n,0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이 말이에요. 그럼 거리 구하면 얼마나 돼요? 루트 1 더하기 4입니까? 네. 맞죠? 요거 집어넣으면 되나? 네. 그러면 n 됩니까? 네. 절대값. 아, 얘 보니까 루트 5는 얼마나 돼요? n이에요. n은 지금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값은 그냥 벗겨놓은 상관없습니다. 맞죠? 예. 그래서 얘는 얼마다? 5분의 n 루트 5입니다. 자, 이게 지금 뭐야? 큰 원의 반지름입니다. 이렇게 됐죠. 됐어요? 네. 됐나? 그러면 내 요 길이 구하면 끝나네. 맞죠? 그럼 이거 이거 닮으니까 닮을 쓰자 이 말이야. 닮을 쓰려고 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가든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아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이는 구할 방법이 없거든요. 예. 지금 당장은 맞지. 그래서 밑에 길이를 구하자. 쌤, 이 길이 얼만데요? n이죠 이거. 예. 맞나? 문제에서 이게 n,0이니까 이건 n이에요. 그럼 이 길이 맞으면 되나 이제? 네. 맞죠? 네. 이 길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? 빼면 되죠. 자, 요 길이 얼마? n, 요 길이 얼마? 5분의 루트 n이가? 예. 요건 얼마인데 rn이가? 예. 그러면 쌤, 이 길이는요? 요 길이 요 길이는 쌤, n에서요 5분의 루트 5에 5분의 루트 5n을 빼고요 그 다음에 rn도 빼면 돼요. 예. 맞나? 요게 rn이고 요게 5분의 루트 5n이거든. 맞죠? 그러면 n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요 길이 나오겠죠. 자, 그럼 다른 거 쓸 수 있겠네요. 다른 거 써봅시다. 다른 거 쓰면 전체 길이가 얼마인데? n이가? 네. n인데 뭔데요? n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n 빼기 rn이가? 네. 예.
맞죠? 는. 그럼 이제 이것도 뭔데? 전체 길이가 얼만데요? 5분의 루트 5L이고 네, 뭐 나와요? R은 나오니까 이거 필수면 되죠? 식이 좀 귀찮아서 가겠지만 그냥 쓰면 됩니다. 이 두 개 곱하면 얼마 돼요? M 곱하기 R이니까 그럼 얘들 곱합니다. 얘들 곱하면 얼마 돼요? 5분의 루트 5의 N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인가요? 25분의 5니까 5분의 1 N제곱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N의 RN이가 이해됩니까? 이건 같대. 그럼 얘만 넘어가면 돼요. 내 RN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. 맞지? RN도 당연히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라고. N이 바뀌면 N 위치가 바뀐다면 RN도 길이가 바뀔 거니까. 자 정리합니다. 얘 넘어가면 자 RN도 묶어낼게요. 묶어내면 얼마 돼요? N 플러스 5분의 루트 5N이가 맞아? 얘 2항 있어, 2항. 2항하고 RN으로 묶어냈어. 예, 예. 됐나? 예, N 얘는요? 네. N 다 날리거든요. 하나씩. 네? 하나씩 있는 거 못 날려요. 아, 날릴 수 있어요. 날려도 됩니다. 근데 원래는 다 짜고짜 날리는 건 아니죠? 이 문제는 성립한 거야. 왜? N이 자연수라서. N이 만약에 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는 안 되거든요. 근데 민석이 말로는 쌤, N이 자연수니까 날려도 되지 않습니까? 날려도 돼요. 날리고 갈까? N을. 어, 요도 N 있고, 요도 N 있고, 요도 N 있고, 요도 N 있잖아. 아... 그 얘기잖아. 마치 니 말하는 게. N도 나눠놓고 정리해도 돼요. 근데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건 아니죠. 어떤 방식이든. 자, N 나눠봅시다. 그럼 얼마 돼요? RN이고, 요거 넘어오면. RN에, 뭐 됩니까? 1 플러스 5분의 루트 5가 는 이거 n 하나 나가봤어 1차야 그러면 5분의 1 n의 루트 5 마이너스 1입니까? 예. 5분의 1에 묶어냈고 예. 맞죠? 그럼 r n 얼마 돼야 돼? 자 이거 얼마인데 통분해봐 5분의 5 플러스 루트 5입니까? 예. 얘는요 5분의 n 놔두고 루트 5 마이너스 1이가 맞아요? 네. 5 날아가고 유리하실 수 있나? 예. 그럼 얼마 돼요? 25 빼기 5입니까? 네. 그럼 얘는 n에 루트 5 마이너스 1에다가 5 마이너스 루트 5가? 예. 잘 봐. 이거 루트 5 나갈 수 있어 없어? 자 생각해. 여기 루트 5 나갈 수 있어 없어? 있어 있어. 루트 5 나갔다? 자 분모는 20이고 루트 5에 n 나왔지? 그리고 여기 루트 5 마이너스 2가 네. 여기 루트 5 나가면 루트 5 마이너스 2인가 네. 그럼 이거 루트 5 마이너스 1의 제곱인가 네. 쌤은 그냥 이렇게 푼 겁니다. 모르겠으면 하나씩 분배 풀면 됩니다. 오케이? 자 정리 계속합니다. 이거 풀면 얼마 남아? 20분에 자 루트 5n 나오고 5 마이너스 2 루트 5 플러스 1이가 네. 그럼 6 마이너스 2루트 5가? 예. 맞아요? 예. 자, 요거 조금 이쁘게 정리합시다. 따라서, 쌤, RN은요. 잡아. 이거 2, 2 약분제 안 돼. 예. 이거 10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로 만들 수 있어, 없어? 예. 맞지? 그럼 10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니까, 루트 5에 3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n, 이러면 되나? 예. 맞아요? 여기까지 이해됩니까? 네. 정리입니다. 자, 이때 나 RN은 아까 뭘로 나눈다고? N으로 나누네. 그러면 자,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? 무한대로 갈 때 봐. 0으로 갈 때 봐. 무한대로 갈 때 뭐 나옵니까? N분의 RN이가 예. 그러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?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할게 그럼 이건 10N인가요? 분명히 깔렸으니까 그리고 요거 분배 풀자 3루트 어 마이너스 5 플러스 3루트 5가 예. N이죠 맞지? 둘 다 1차가 예. 계수 비교하면 10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10분의 3루트 5가 예. 근데 아까 내가 문제 봤을 때 A 더하기 B루트 5가 됐죠?
그럼 따로따로 정리해야 되나? 얼마인데요? 마이너스 2분의 1. 어차피 또 얼마 곱하겠죠. 마이너스 10분의 5 플러스 10분의 3 루트 2 이렇게 나옵니까? 예. 이해되나요 지금? 극한 쓴 겁니다. 이때 문제에서 지금 뭐로 되었냐면 이때 A, B의 값을 B 빼기 A에서 10 곱하래요. 그럼 얘에서 A 빼면 얼마나? B 빼기 A, 루트는 지우고 B 빼기 A 하면 얼마나? 10분의 8인가? 예. 맞아? 곱하기 10 하래요. 얼마나? 8. 이해 안 됩니까? 무슨 말인지? 지금 요거잖아 요거. 요게 마이너스 10분의 2, 10분의 5. 얘는 플러스 10분의 3. B 빼기 A 하라며 B 빼기 하면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5니까 10분의 8 나올 거 아니야. 네. 그럼 곱하기 10 하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? 8 되겠죠. 됐어요?